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배우 서윤아에게 질투 플러팅을 날렸다. 17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의 예능물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는 김동완과 서윤아의 맛집 데이트가 공개된다. 앞서 강원 평창의 스키장에서 1대1 밀착 스키 강습을 진행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윤아가 추천한 맛집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김동완은 대화 중 아까 스키장에서 말 건 사람은 누구냐며 넘어진 서윤아를 도와준 운남의 정체를 물었다. 이어 김동완은 아까 그 남자 키가 굉장히 크더라. 키 큰 사람이 얼마나 맹물인데라며 여기저기 사람들 마음을 훔치지 말라고 질투심을 드러내 웃음을 안겼다. 이를 지켜보던 MC 한고은과 장영란은 환호하며 동안 씨 멘트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쳤다. 이후 황태구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동완은 내 성격이 뭐 하나 알게 되면 뼛속까지 깊이 파고드는 편이다. 그래서 윤아를 깊이 파야 하는데라며 서윤아를 바라봤다. 이에 서윤아는 그러면 오빠는 전 여자친구들에 대해서도 다 뼛속까지 아시냐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를 들은 김동완은 당황했지만 이내 신중하게 답을 내놨다. 장영란은 정답이다. 아주 잘 답했다며 칭찬했다. 그런가 하면 김동완은 MC들에게 자신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 털어놓던 중 뜻밖의 성향을 고백했다. 이에 장영란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정말 최악이라 고쳐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김동완은 영란쌤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고 사과했다.